좀 들어서. 근데 Thank you.
역인가? 내가 내려가잖아.
Thank you.
자, 위스키 향 시럽을 쉐이커에 45ml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아, 다음날 말해. 여기가 지나갔어. 별로 반응이 됐어. 30ml 정도 넣어주시고, 15ml 정도 넣어서 45ml 정도를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이제 상큼한 맛을 위해서 레몬 주스를 15ml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. 기존에 제가 바에서 일을 할 때는 위스키 자체를 45ml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레몬을 15ml 정도 넣고 시럽을 한 10ml 정도 추가해 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스키 한 시럽이기 때문에 이미 시럽 펌프 스파이스라고
저희 진공으로 만들어서 공기층 없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진해요. 응축되어 있습니다. 방음 장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주방이나 카페에서 조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 카페에서도 들어가는 제품입니다. 근데 여기 과일 같은 것도 있겠네. 근데 간다고 했지. 김대는 절대 우리 아니야.
Thank you.
오후 3시에 입장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5개 팀 시합까지 해서 Thank you.
아빠가 말한 캠퍼 이름이 뭐야? 바로 쓰 20? 아, 네, 저 아빠분입니다. 네.
예, 장바구니 챙겨주세요. 그 다음은 휴대폰 화면 저한테 안 보여주셨네요. 휴대폰 화면 보여주세요. 네, 돌려주세요. 여러분들 휴대폰 화면 꼭 보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? 아, 씨, 보부입니다. 본인은 안 보여요. 아,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그냥 드릴 거? 얘네 목요일날 왔다 갔다 했거든, 잠깐.
진짜 잘 가네. 마늘 바게트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하나 드릴까요? 기본이 제일 그렇게 유명한데 말이에요.
Thank you.
Thank you.
그래, 나가보자. 우리 나가면 좋겠다.